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오늘은 녹차 HP 비누 만들어 보기 할게요. 우선 녹차를 뜨거운 물에 잘 우려 놓았어요. 그리고 녹차 우린물을 식혀 주었고, 이제 알칼리 용액을 만들 건데, 오늘은 가성소다와 가성과리 두 가지를 이용하는 듀얼라이로 만들어 볼 거예요. 녹차 우린물에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를 넣어서 잘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슬로우 쿠커의 사이즈가 커서 오일을 따로 계량을 해서 슬로우 쿠커에 넣어주었어요. 레시피에 적힌 대로 오일들을 계량해 주었습니다. 오일을 슬로우 쿠커에 옮겨 담고 오일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슬로우 쿠커는 고온으로 작동을 시켜 두었어요. 오일은 45도, 알칼리 용액은 52도쯤 되어서 교반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체에 걸러서 알칼리 용액을 넣어 주고요. 슬로우 쿠커의 온도는 고온에서 이제 저온으로 바꿔서 작업할 거예요. 핸드 블렌더에 기포를 먼저 빼주고, 그다음 블렌더를 돌려서 트레이스 단계까지 교반을 시켜주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가성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성소다만 이용했을 때보다는 교반 시간이 약간 길게 느껴지고, 그리고 1kg 정도의 양을 핸드 블렌더로 교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게 교반은 잘 됐어요. 주걱과 핸드 블렌더를 이용을 해서 트레이스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 가성소다와 가성가리를 함께 사용한 이유는 가성가리를 첨가를 했을 때 물비누의 특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에 더잘 녹고 거품이 잘 나는 비누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녹차 분말과 클로렐라 분말을 미리 넣어 주었어요. HP 비누에서는 분말을 이렇게 풀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미리 트레이스가 완전히 나기 전에 넣어서 함께 블렌더로 갈아주도록 할 거예요. 저는 색상 때문에 녹차와 클로렐라를 섞어서 넣었는데, HP에서는 나중에 이렇게 비누가 다 되고 나서 거품 낼때 약간 녹 색깔이 보이긴 하는데, 그닥 색상에서의 효과는 없는 것 같아서 녹차 분말로만 대체하셔도 되고, 그리고 분말의 양은 줄여서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비누액의 온도는 47도씨 정도 되고, 저는 계속 저온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교반 직후 1시 한 45분 정도 됐습니다. pH 테스트를 해보니 당연히 아직은 강알칼리성으로 보입니다. 얼마 후 비누액의 상태를 보니 슬로우 쿠커는 가장자리의 열이 더 세기 때문에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조금 젤화되려는 기미가 보였고, 가성가리가 들어가서 그런지 가성소다만 이용했을 때랑은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걱으로 비누액들을 골고루 섞어주었어요. 이렇게 섞어주지 않으면 가장자리만 온도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비누액을 중간중간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저어주고 있어요. 비누액의 온도가 80도 정도가 넘어가면 비누액이 이렇게 끓어서 넘치는 듯한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80도 이하 정도에서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 뚜껑 열어서 저어주실 때는 꼭 방진 마스크 다시 끼고 작업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pH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 저는 그냥 재밌어서 자주 하는 거예요. 아직은 강알칼리성으로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또 얼마 후 비누에게 온도는 한 68도씨 정도 됐고,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것처럼 비누의 질감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고루 비누화 시키기 위해서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 비누액을 섞어주었습니다. 중간중간 뚜껑을 열어서 작업하실 때 이렇게 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안 좋은 성분들을 마실 수 있어요. 저도 전에 이렇게 방진 마스크 착용 안 하고 작업 후에 좀 헛구역질도 나오고 속이 안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방진 마스크 착용하시고 작업해 주세요. 그리고 pH 테스터를 또 해보니 아직도 강알칼리성에 보라색으로 보입니다. 얼마 후 뚜껑을 열어서 비누를 저어보니 질감이 아까와는 사뭇 달라졌어요. 약간 이렇게 포슬포슬한 느낌도 있고 비누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좀 반짝거리면서 바셀린처럼 보이는 듯한 그런 시점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pH 테스터를 해보니, 약알칼리성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HP 비누 만들 때요 정도 질감, 이 단계에 오면 pH가 떨어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pH가 떨어졌다고 해서 작업을 그만하는 게 아니라 슬로우 쿠커의 온도를 낮게 유지를 하면서 몇번더 확인을 하고 비누화가 잘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도 초록색의 약알칼리성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누액의 온도를 70도 이하로 약간 식혀준 후에 에센셜 오일을 넣어주었어요. 그런 후에 비누액과 잘 섞어서 에센셜 오일이 골고루 비누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저어주세요. 다 만들어진 비누는 이제 몰드에 넣어서 굳혀주도록 할 거예요. HP 비누는 만들 때 수상의 양이 너무 적거나 만들면서 수분이 많이 증발을 해버리면 몰드에 넣기도 힘들고 비누액들이 이렇게 달라붙지 않고 부서지는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CP보다 수상의 양을 많이 잡아서 만들고 있고 바로 사용해도 된다고 하지만 이 수분감을 어느 정도 날려줘야 비누도 단단해지고 사용감이 좋아지기 때문에 건조 기간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몰드에 담아진 비누액을 주걱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상태로 굳힌 뒤 몰드에서 타령이 가능할 때 커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는 하루 정도 굳힌 뒤 몰드에서 뺐어요. 가성가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성소다만 이용했을 때보다는 약간 더 무름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몇 시간 정도면은 몰드에서 빠질 정도로 단단하게 굳는데 이번에는 하루 정도 건조 후에 타령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원하는 크기로 커팅을 해주었어요. 녹차 비누는 제가 정말 여름에 좋아하는 비누로 저는 여름과 환절기 그리고 겨울철 피부 타입이 굉장히 많이 바뀌거든요. 여름에는 기름기나 피지가 많아지는 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이트헤드나 모공 관리가 필수적인데 그때 녹차 비누를 사용해보니까 너무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HP로 미리 여름에 쓸 비누를 만들어 봤어요. 이 비누는 아마 세정력이 좋고 녹차수와 녹차 분말 때문에 이렇게 뽀득뽀득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성이시거나 한여름에 사용하면 좋을 비누가 될 거예요. 그리고 HP 비누는 바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고 이미 pH도 중성으로 떨어졌지만 만든 직후에 사용을 해보면 손이 건조해지고 그리고 약간 거칠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감도 좋게 하고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몇주 정도 건조 후에 사용을 하도록 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